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사조 시푸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금요일 상한가까지 급등했고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추가적인 상승 7,590원까지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이후 윗꼬리가 조금 달려주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자, 우리 분봉사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상한가까지 급등했었던 종목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상한가 기법, 우리 이 구간까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는 우리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 바로 우리 오늘 매수하자마자 25% 급등이 나오고 다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이러한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고 이 기법을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집중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우리 상한가 종목 상한가 기법이라고 했어요. 상한가 매매 기법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우리 최근에 우양 종목도 정확하게 우리 상한가 이후 다음날 아래 꼬리에 달렸을 때 여기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또 큰 수익을 안겨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 4조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냉동 김밥 일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이와 같은 타점 다시 한번 제가 잡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또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이 가격 정확하게 우리 아침부터 마이너스 준 가격 바로 요 해당 라인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미리 항상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었죠. 지난 영상 잠깐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들 사조 시푸드에서 제가 계속해서 주말에 많이 찍어드렸어요. 주말에 그죠? 냉동 김밥 앞으로 미친 상승 계속 급등 나올 거다. 3만원까지 상승할 거다. 우리 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자, 우리 영상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우리 상한가 급등을 했고 우리 잡는 방법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위치를 살펴본다면, 자, 우리 상한가의 가격, 자, 바로 이 구간 우리 상한가 가격에 높은 이 가격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 가격 구간에 주가가 들어오면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보셨다시피 이 가격에 들어온다. 그러면 타점이다라고 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이 가격에 오니까 우리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구간에 오니까 어떻게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매수 타점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사조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문자를 다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문자 아침에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 자, 우리 14일 지난 금요일, 우리 17일 우리 월요일날에 우리 사조시푸드하고 우양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조시푸드 5,800원에서 6,000원에 우리 9시 30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조시푸드 보면은 9시 30분에 바로 주가의 위치가 어디다?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 우리 이 구간에서 우리 타점 잡아드리고 이렇게나 급등 25%의 큰 수익이 하루아침에 나왔고 이것이 우리 상한가 기법이다. 그러면 우리 상한가 기법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 상한가 기법 집중하셔 가지고 함께 들어봅니다. 아시겠죠? 왜 여기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가고 있으면 우리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상한가 기법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상한가라고 하면은 상한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한가라고 합니다. 그죠? 상한가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저점 만원에서 상한가까지
13,000원까지 급등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는 보통 11,500원이 평균적인 매수가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현실은 뭐다? 이러한 상한가 가격, 옵션 라인에서 이 가격이 얼마다? 이 가격이 25%에서 약 한 30% 정도 되는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까지 보내면서 물량을 또 장악하기도 하고 또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 상한가 근처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12,500원과 13,000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수가다라고 우리는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들 뭐 하셔라.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이제 좀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12,500원, 13,000원에 매수한 물량이 얼마다? 100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주가 띄워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3만원 또는 5만원 주가를 상승시켜놓고 어떻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한가 종목, 상한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위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원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한가 기법, 우리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공부 배웠습니다. 자, 우리 상한가 기법 배웠죠? 자, 보신 그대로예요. 우리 전날에 우리 상한가, 자, 우리 상한가 이 가격, 상한가에서 많은 거리가 주어진 이 가격 라인에 선을 두 개를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가격 구간에 들어오면은 우리 타점이 된다라고.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우리 이 구간 눌러줄 때 타점이다 라고 다 알려줬다 라는 거예요. 이 가격에 들어왔죠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 매수가 가능하다.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권에서 우리 플러스 24%까지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죠? 잡자마자 25%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다 라는 거죠. 바로 뭡니까? 사자마자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하루아침에 10% 20%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한 매매 타점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월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2의 월급 뭡니까?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따박따박 월급처럼 돈을 벌 수 있다.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바로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날 종목 이와 같은 우리 사조시푸드 종목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자 우리 사조시푸드도 여기에 기록을 하면은 또 금액이 늘어날 텐데 자 최근에 우리 동양철관 우양 한전산업 등 다양한 종목들을 다 함께 드렸는데 자 우리 우양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양도 우리 상한가 기법 지난번에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지난 6월 7일 날 그리고 우리 다음 이 구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타점을 주었는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양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양 종목 상당히 많은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보셨다시피 우양 우리 5만원 갈 거다 라고 우리 정확하게 다 우양에 대해서도 타점 다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 기법이었어요. 우리 지난 6월 7일 날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6월 7일 날 자 우리 똑같이 이 가격 우리 상한가 라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날 상한가 갔죠? 자 우리 상한가 이 가격 밴드 라인 요 가격의 선을 요렇게 그어보고 이 가격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다음날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격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 가격이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거. 다음 날에도 이 가격에 타점을 주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이날이 언제예요? 6월 11일 날. 그죠? 6월 10일 날. 10일 11일 날. 우리 이 순간에도 다 함께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을 드렸죠. 우리 그때도 우리 6월 11일 날. 자, 우리 11일 날 지난 화요일이었고 보면 우리 한전산업 그리고 우양 자 우리 한전산업 우양 다 이거 상한가 기법으로 그날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결국 다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바로 우리 이러한 종목들 한전산업 우양 어떻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사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전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양한 종목들 우리 동양철관
뭐 우양, HLB 여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우리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월급 프로젝트인데,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로 인해서 드렸던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이와 같은 큰 수익률, 우리 동양철강, 우양, 한전산업 다 여기 들었던 종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4조 시프트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 월급 프로젝트 이거 뭔지 또 자세하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한번 살펴볼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을 올려보자.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우리 100만 원 소액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선착순 300명.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재능 기부이고, 이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이와 같은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린다. 이 수익은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고 숫자 88번 월급이라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 하나 숫자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자, 우리 프로젝트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 빠르게 수익 날수 있는 단기 단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요렇게, 자, 우리 13일 날 문자 동양철강, 대한전선, 대원전성 등 우리 11일 날에 우리 기술, 한전산업, 우양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수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최근에 공략 한전산업, 우양, 동양철강 등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드렸는데, 자, 어떻게 타점을 잡아드렸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전략으로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드렸던 종목, 자, 우리 문자로 드렸던 한전산업, 요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볼 텐데, 우리 한전산업, 여러분들 문자도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 전략도 함께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전산업,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매매 타점을 요렇게 실시간 전략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주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요 밴드 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줄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건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 건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 상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이너스 건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11,800원, 12,000원 요 구간의 타점, 우리 충분히 플러스 10% 이상도 급등을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전략, 라이브 전략 드렸던 겁니다. 우리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월급 실시간이라고 또는 월급 라이브라고 우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략을 함께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여러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 자, 우리 그때 위치 한번 주가를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우리 이날 상한가 위치였고 다음 날에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 줬을 때 아까 영상 라이브 전략 들었던 순간이 여기였어요. 우리 이 구간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던 종목이 결국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우리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우리 20% 이상의 큰 상승이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수익이 된다라는 거. 우리 한전산업 25%나 급등을 했다. 우리 100만 원 공략해서 25%면 25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한전 산업 보내드리자마자 큰 수익, 또 우양도 바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 동양철관도 큰 수익이 났고, 다 이렇게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들, 우리 여기 다 여기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우양, 동양철관 다 함께 빠르게 드렸던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양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양 보세요. 역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드렸었고, 자, 우리 다른 종목들 하나, 아까 동양철관도 있었죠. 동양철관도 우리 하락 이후 양봉 나가는 날 우리 13일 날에 우리 정확하게 다 타점을 잡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하게 타점, 우리 13일 날 동양철관 아침에 잡아들여서 양봉으로 급등. 자, 우리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우리 문자, 그런데 이 문자가 잘 안 가는 경우, 바로 우리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동양철관, 우리 이렇게 드렸다시피 동양철관도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전략을 드렸죠. 동양철관 여기 대응 전략들 함께 드리면서 우리 문자 발송, 문자로 못 받는 분들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이 돼요.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단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입장 승인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린다라는 부분.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타점들 다양하게 다 드리고 있고, 우리 문자 못 받는 분들 텔레그램까지도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지금 현재 6월달 205%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205만원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달부터 해서 3월달 500%, 4월달 400%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난 3월달에 511%면 우리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511만원 수익, 우리 200만원일 때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된다. 5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월급 프로젝트가 바로 이와 같은 거고, 자,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클 수 있는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월급 프로젝트 참여는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고, 번호 상단에 번호 5073-7491입니다.